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1부에 이제 첫 부분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가능하면 한 번에 하나씩 소화하고 싶은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좀긴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제 서설에 이어서 본문에는 짜라투스트라스에 대해 해가지고 짜라투스트라의 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 요 말이라는 게 이제 별도로 이렇게 표시된 거는 1부에 국한됩니다. 2부부터는 요런 짜라투스트라의 말이라는 표현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일부에서 서설하고 말 부분을 분리하는 것 때문에 예, 굳이 이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스 4에데 짜라투스트라스 4에데하고 짜라투스트라스 이렇게 이제 구분했다는 거죠. 앞에 게 4라는 게 앞이라는 뜻이죠. 비포 또는 인 프론트 오브 말하는 거에 이제 앞선다 그래서 서설 이렇게 되고요. 이건 말 그래가지고 짜라투스트라의 본격적인 말이 되는 거죠. 두 개를 그대로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그 독일어 표현은 디레덴 짜라투스트라스. 그러니까 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해 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독일어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S 예, 이거 S가 US가 없습니다. 해놓고도 실수하네요. 원래 짜라투스트라 이게 어퍼스트로피 S라고 해서 이제 소유격을 뭐뭐의 나타내는 방식은 우리가 영어에서 많이 쓰고 독일어에는 보통 이 어퍼스트로피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니체 당시에는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 어퍼스트로피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게 오타가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이 아주 시작이 되고요. 첫 번째 편이 새 변신에 대해, Von der Drei Verwandlungen 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짚고 가야 될 게, 변신이 세 가지라고, 또는 세 개, 세 단계라고 되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기 나오는 저기 동물이 몇이죠? 뭐 읽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동물이 총? 아, 그쵸. 동물이 그럼 동물의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정신이 변신한 그 동물. 거기 이제 질문을 좁혀서 정확히 해서 정신이 변신한 동물이 총 셋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 낙타, 두 번째가 사자, 그리고 아이 이렇게 셋이 나옵니다. 근데 변신이 세 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신은 이미 출발점에서 출발 단계에서 낙타로 변신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신이 세번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출발점이 마치 낙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정신이 첫 번째 변신에서
그게 1단계입니다. 낙타가 되고, 다시, 사자가 되고, 다시, 아이가 되는, 이 단계를 거친다. 라는 거죠. 이걸 이제 좀 다르게 적자면, 여기가, 변신이 이렇게 해서 세번 일어나는. 그러니까 정신의 원래 모습이 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일단 첫 번째 변신을 마친 상태가 낙타다라는 거는 확인됩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잘못된 그 해석이 얘기하듯이 낙타가 이렇게 아주 뭐랄까 바닥인 응? 뭔가 그 오직 굴종하기만 하고 이 명령에 복종하는 거 말고는 할줄 모르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런 해석이 꽤 많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실 테고요. 근데 실제로 니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낙타 자신이 이미 한번 변신을 행한 첫 번째 변신을 거친 존재다라는 게 가장 아마 우리가 오해도 많이 하고 또 눈여겨봐야 할 지점입니다. 첫 문장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정신의 새 변신의 이름을 말한다.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고 사자가 마침내 아이가 될까? 여기 이제 된다라는 게, 생성이죠, 생성. 이 better than 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된다. 현재형으로 비루트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동사로는 better than 원형이고요. 이제 이게 명사 형태가 되면 better than입니다. 생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낙타로 생성하고 한번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로 다시 생성하고 마침내 아이로 생성하는 이 변신이라는 것도 유념해야 된다고 말씀. 히어반들룽 N입니다. 이게 오비디우스의 그 변신 이야기라는 작품이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죠. 그런 것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주로 이제 신들과 영웅들 이야기죠. 흔히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할때 등장하는 이제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정리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 이제 생성이란 주제만 갖고도 할 말은 많지만 뭐 그건 대부분 생략하고요. 변신이라는 게 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그렇진 않습니다. 요 경우에는 생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얼만큼 유사할지 모르겠지만, 들레즈 과타리의 천개의 고원, 밀플라토, 여기 열 번째 편이 이제 생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처음 등장하는 사례,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의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게 바로 오비디우스에 나올 법한 그런 변신한 동물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약간 언저리 그 얘기로 이렇게 함께 들려드린 거고요. 그런 건 강의에서 지금 직접 다루진 않겠습니다. 지금 변신했어요.
처음에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되고 사자가 아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낙타라는 거는 제가 뭐 그냥 그 참고 삼아, 자라수슈트라라는 그 아마 처음에 기억 나실 겁니다. 그 자라투스트라의 원래 언어죠. 이 원래 언어에서는 지우고요. 아베스타어입니다. 아베스타어에서는 이 우슈트라 부분이죠. 여기 우슈트라 부분이 낙타를 뜻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가 용맹한 낙타를 갖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저기 접근하는 어떤 해석 방식 분명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문헌 탐구가 이제 필요할 때가 있죠. 다른 그 문헌과의 관계 아니면 니체 내에 어떤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필요하냐, 이게 되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과연 이 자라투스트라의 이름 속에 낙타라는 게 등장한 거와 여기서 낙타라는 짐승이, 동물이 등장하는 게 과연 얼마나 상관이 있을까? 그런 점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좀더 구체적으로 이 번역을 진행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그 주석들을 나름의 해석들이죠. 보게 되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쓸데없이 이런 그 레퍼런스가 많아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가 제 생각에는 니체 자신을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석들이 다 그런 식이고요. 특히 쓰잘데없는 게 성경에 대한 레퍼런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처음에 제가 이제 많이 좀 소개해 드리다가 에이,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지금 별로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될까? 제 생각에 이 이름 속에 낙타가 등장한다는 게 별로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낙타라는 짐승에 대한 자라투스트라 본인의 묘사, 니체의 묘사,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니체는 낙타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에는 경외의 심이 깃든 강하고 잘 짊어지는 정신에는 많은 무거운 것이 있다. 정신의 강함은 무거운 것, 가장 무거운 것을 갈망한다. 그럼 이때 말하는 정신이 누구냐? 어떤 정신이냐? 이건 이제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한번 변신한 낙타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낙타가 바로 다음 문단에 등장하는데요. 이미 한 단계 변한 정신입니다. 근데 그 낙타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 이 낙타의 정신. 일단 첫 번째로 경외심이 깃들어 있고요. 두 번째로 강하고요. 세 번째로 잘 짊어진다. 짊어진다는 거는 뒤에 나오지만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고 운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낙타의 이 특징들만 놓고 보면 세 가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뛰어난 덕목들입니다. 경외심. 이게 뭐랄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경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고요. 잘 짊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으면 짊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 낙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 나는 무거운 게 있고요. 그 무거운 거는 사실 자신이 원해서 짊어지려고 더 많은 걸, 그러니까 더 많은 무거운 걸 짊어질수록 자기가 이제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정신의 강함은 무거운 것, 가장 무거운 것을 갈망한다. 무엇이 무겁지? 잘 짊어지는 정신은 그렇게 묻고, 그렇게 낙타처럼 무릎 꿇고 짐을 잘 실으려 한다. 이 무릎 꿇는다는 게 단지 남 앞에서 이렇게 숙인다. 이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죠? 뭐 그런 의미가 뒤에서 이제 없진 않겠으나, 그거보다는, 짐 실으려면 당연히 무릎을 꿇고 그 위에다가, 등에다가 짐을 얹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한 묘사로,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내 힘세니까 한번 실어봐라. 이거죠. 다 짊어지 마. 여기 이제 짊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좀, 몇 가지로 변형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잘 짊어지는 이란 말은 독일 말로 트락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용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용사는 트라겐, 짊어진다, 짊어지고 나른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에어 트라겐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견딘다, 참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낙타의 어떤 특성, 이게 이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앞에서 제가 견딘다, 참는다라는 그 얘기한 영상 한번 다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니체가 세계화 실존은 미적 현상으로서만 참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정당화가 아니라 참는다, 견딘다, 라는 얘기 했던 거 제가 언급해 드렸었고요. 이어가겠습니다. 너희 영웅들아, 내가 들어올려서 나의 강함에 만족하게 될 만한 가장 무거운 게 뭘까? 잘 짊어지는 정신은 이렇게 묻는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자부심은 잘 짊어진다, 라는 데 있고요. 그것이 낙타의 덕. 낙타의 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 지우고 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다치게 하려고 제 몸을 낮추는 것. 교만, 까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 죽이고 몸을 낮추는 것. 그다음에 자신의 지혜를 조롱하려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밝게 드러내는 것. 이게 가장 무거운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자꾸 드러내게 되면 자신의 지혜라는 게 이게 뭐랄까 반박되죠? 그런 측면 이게 아닐까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이럴 때이 물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잘 맥락을 파악하면서 이해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게 무거운 게 아닐까라고 잘 짊어지는 정신, 이 낙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부정하려고 이건 무거운 게 아니다. 이거 무거운 게 아니다. 이거 무거운 게 아니다. 그렇게 부정하려고 낙타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래야 내가 최강자라고 입증될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밑에도 보세요. 아니면 우리의 명분이 승리를 축하할 때 그것과 헤어지는 것.
유혹자를 유혹하기 위해 높은 산에 오르는 것. 이게 가장 무거운 걸까? 우리가 지금 승리했다고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하겠다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 하기 힘든 겁니까? 그다음에 유혹자를 유혹하기 위해 높은 산에 오른 거예요. 먼저 성경에 비유 뭐 많이 언급하는데요. 그건 생략하고 별로 이제 부질없으니까요. 누가 나를 유혹하는데 이 유혹하려고 이제 시험하려고 하는데 그 시험하는 자를 오히려 시험하려고 뭔가 높은 산. 뭐 여기 이제 높은 산의 의미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라투스트라한테는 높은 산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 지금 맥락에서는 아직 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무거움의 정신 하고 이제 난쟁이로 그러니까 난쟁이로 묘사되는 대결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파리 떼를 쫓아내고 나쁜 공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높은 산에 간다든지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뭔가 시험하는 자를 시험하기 위해 어떤 위험한 일을 하는 거 그런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 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려고 지금 X는 부정인데 부정하려고 한게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타인 정신은 강한 정신은 잘 짊어지는 정신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이거 못하니까 넌 못하지? 나는 할수 있어. 약간 애들 같기도 한데요. 어쨌건 그런 겁니다. 자기를 시험하는 거예요. 좀더 올라가 볼까요? 아니면 인식의 도토리와 풀로 살아가고 진실을 위해 영혼의 배고픔을 겪는 것. 이게 가장 무거운 걸까? 자세히 지금 저기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니체한테 이 인식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식은 제대로 안다. 사기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인식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얘기할 때는 이게 예술의 작업이 인식이고 그것은 곧 창조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맥락에서는 그 정도까지 가지 말고요. 그냥 인식의 도토리와 풀로, 도토리와 풀 뭘까?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저기, 좀 우리한테 보잘것없는 좀 맛없게 느껴지는 그런 식사거리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살아가고 진실을 위해 영혼의 배고픔을 겪는 거 배고프더라도 끝까지 지키겠다 뭐 이런 정도겠죠. 그게 가장 무거운 걸까? 이제 묻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입니다. 대략 타협하죠, 사람들이. 그다음에 아니면 아프면서도 위문객을 쫓아내고 내가 바라는 걸 전혀 듣지 못하는 농인과 우정을 맺는 것.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죠. 아프지만 그 문병 온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나 그냥 혼자 여기 나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농인이란 건이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죠. 내가 바라는 걸 전혀 못 듣는 농인과 우정을 맺는 것.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비유적이기도 하고요. 농인 이걸 이제 예전 성경에 이제 귀머거리 그렇게 이제 번역했었죠. 요즘은 그런 용어를 잘안 쓰고요. 제가 농인 그분은 저기 어느 정도 이제 입모양으로 듣고 또어뭐 그렇긴 하지만 보청기를 끼고 약간은 들을 수 있는 그런 한쪽 귀가 이제 좀어더안 좋고 다른 쪽 귀가 더 나은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무용하는 분이었어요. 프로 무용수입니다. 이분이 발레리나인데요. 이분이 농인 얘기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뭐냐면, 농인의 이 농자가 뭐냐, 한자로.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이게 이제 못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위에 글자가 용이에요, 용. 뒤에도 이제 용도 나오지만, 그 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신성시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용과 귀가 들어있습니다. 네, 농인.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성한 존재로 과거에 여기기도 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의 말은 듣지 못하지만 오히려 하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이제 과거에 농인의 위상이 이제 그러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농인이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얽힌 개인적인 사연, 이 맥락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자랑, 그래도 우정을 맺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런 종류의 그 일들, 그게 가장 무거운 걸까? 좀 묻고 있습니다. 여기 트레스터라는 말인데, 위문객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 위문객이 정말 문병 온 사람, 이렇게 위문하러 온 사람, 그거라고 이해하고, 설사 이게 이제 기독교 맥락에서는 성령이다, 즉 신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문제될 게 없죠, 사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걸 찾아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걸 알아야, 이런 내용을 알아야 진실로 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 제가 이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럴 누군가가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게 있으면 뭐 혹시라도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순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찾아서, 그건 일종의 이제 박식, 제가 볼 때는 박식을 자랑하는 거 이상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너가 이것도 알아? 라고 주변 정황하고 관련된 그런 지식인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저기 완전 쓸데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하느라고 정작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놓쳐버린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아프지만 혼자 견딜래 하고 문병 오는 사람 필요 없어. 그런 식의 태도. 이거 어렵지만 또 이게 한번 나 자신을 시험대에 붙이는 방식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 박식을 니체는 뒤에 이제 표현하기로 모양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학자들이 비판될 때 바로 저 박식으로 다 이제 승부 보려는 그런 자세, 그걸 이제 비판하고 있고, 이제 요 빌둥은 많은 책에서 영어로는 컬처라고 번역합니다. 이제 이때 컬처는 문화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교양입니다. 박학다식.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이걸로 배틀 뜨면 구글이 제일 많이 알겠죠? 예, 구글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학자들의 이제 우리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의 이제 할 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니체는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다음 꺼림직한데요. 자, 진실의 물이라면 더러운 물로도 들어가고, 차가운 개구리와 뜨거운 두꺼비를 떨쳐버리지 않는 것. 자, 진실의 물이면 더럽더라도 들어간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앞에 진실을 위해 영혼의 배고픔을 겪는 거하고,
그닥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인식의 도토리와 풀로 연명하는 요거하고도 이제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부분, 이게 이제 좀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게 차가운 개구리와 뜨거운 두꺼비를 떨쳐버리자는 거. 떨친다는 이렇게 그 내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이 자라투스트라 읽으면서 본문 딱 처음 들어갔는데 이런 구절도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차가운 개구리가 가리키는 게 뭐고 뜨거운 개구리가 상징하는 게 뭐냐? 계속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방식은 좋지 않다는 거죠. 저는. 니체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 넘게 니체를 접한 지금 시점에서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개구리 좋아하는 분 있어요? 개구리? 개구리. 아, 귀여워. 이뻐. 주머니에 넣고 다닐래. 내그 어항에 키울래. 두꺼비 마찬가지입니다. 두꺼비. 두꺼비 검색해서 이미지 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잠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역겹고 징그럽고 막 끔찍해서 이게 누구나 이게 생물학자들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생각에 이 개구리와 두꺼비를 접할 때 이게 답변 잘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이쁘다 귀엽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떨쳐버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니체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표현이죠. 자라투스트라 보면 개구리 두꺼비 거의 제 기억에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뒤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이게 뭐 인류학적인 그 상징, 뭘 상징하느냐. 개구리는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 왔고 동양에서는 어떻고 서양에서는 어떻고 인도에서는 어떻고 뭐 남미 그쪽 지역에서는 어떻고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는 어떻고 뭐어그 북극 지역에서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그냥 작은 참고 사항일 수 있어요. 니체가 그것까지 알았을까? 저는 뭐 별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지금 쭉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맥락을 좀 이해해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근데 이제 낙타는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런 걸 하는 게 가장 내가 그 이렇게 힘세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그 행동 아닐까라고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지우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아니면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유령이 우리를 무섭게 하려 할때 악수를 청하는 거. 이게 가장 무거운 걸까? 이럴 때 사실은 니체식의 그 유머가 등장한다고 봐요. 뒷부분 보면 유령이 뒤에서 등 뒤에서 이렇게 덮쳐가지고 무섭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이거 유령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행동이죠. 엄청 그리고 이제 용감해야 합니다. 이때 나오는 유령하고 앞에 그 유령과 식물의 분파고 잡종이고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서설에서 그때도 유령이 나오는데 뭐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그 해설을 보니까 그 앞에 유령은 상당히 이렇게 스피리추얼, 영적이고 또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존재라고 해석했다가 요 구절에서는 아 여기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서운 유령이다. 그렇게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붙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과한 것 같아요. 유령이란 고스트라는 게
아, 그런 말씀은 이제 드려도 될 건데요. 이제 독일 말로는 게슈펜스터인데요. 이 말의 어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쉴때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독일 말 영어에 고스트라고 할때 고스트라고 쓰잖아요. 이게 독일어의 가이스트, 정신하고 어원이 같대요. 그러니까 영어의 고스트, 그러니까 이 고스트는 고스트 인더 쉘, 제가 되게 바뀌는 애니메이션인데 아마 1996년에 나왔을 겁니다. 오시마모루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그 원작 상당히 재밌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데요. 원래 이 표현은 고스트 인더 쉘이라는 표현은 그 오시마모루와 이제 그 원작자가 쓴 표현이 아니라 누구였죠? 제가 길버트 라일인가 하는 이제 미국 철학자가 쓴 표현입니다. 쉘이라는 건 껍질이죠. 이 조개 껍질 같은 보통 이제 우리 바디를 가리킵니다. 우리 몸. 고스트라는 건요 가이스트예요. 정신. 그러니까 스피릿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정신이라는 의미로 데카르트의 이제 정신과 몸의 그 어떤 결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현이고요. 원래는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든 겁니다. 안 보신 분은 그 후에도 이제 후속작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영화랑 저기 TV물 한번 확인 되는데요. 넷플릭스에도 있습니다. 쭉 보고 재밌는 건 재밌으니까요. 좀 생각거리들 느껴보시고 또 하나 이제 올해 나온 그 최신 2022년 그 최신 시리즈하고 1996년 원작 사이에 어떤 그 생각의 폭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 한번 이미지라는 그래픽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 차이도 한번 느껴보세요. 일본이 대략 한 25년 만에 이제 어떤 상황에 왔는지 많이 저는 참 참담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이 고스트라는 게 그런 그 정신 이런 걸 가리킨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우리 안에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으로서의 정신. 이게 이제 우리가 고스트입니다. 예전에 사랑과 영혼이란 그 제목으로 되게 오래됐네요. 그때도 이제 그 원제목이 고스트 뭐 어쩌고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원제목 기억은 안 납니다. 오래돼서. 그런 식의 이제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 유령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다는 그 어떤 철학사적인 맥락, 제가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저기 말씀을 공각기동대 맞습니다. 고스트 인더 쉘. 이게 고스트 인더 쉘 공각기동대 이렇게 원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스트가 지금 이제 특징이 뭐냐? 정신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 애니무스, 남성형이고요. 여성형입니다. 애니무스, 애니마. 이게 다 이제 예를 들면 애니멀,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게 그요 고스트, 가이스트 또는 스피릿 이런 것들하고 대략 서양 언어권에서 라틴어인데요. 애니무스, 애니마.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 몸, 바디라는 건 코르푸스가 그 라틴어로 몸인데요. 이거는 어떤 그
그런 걸 우리가 바깥에서 이 힘이 주어질 때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 그러니까 스스로는 운동하지 못하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관성이라고 하나요? 스스로 움직이면 영어로 이너시아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남이 움직이게끔 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가리킵니다. 요 코르푸스 아니마 이런 구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요 스스로 운동하는 계열에 속하는 것들이 고스트, 가이스트, 스피릿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말씀드린 거니까 요거 되게 세부적인 뉘앙스는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제가 인공지능 책쓸때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그 책을 쓸때 많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 책의 한 부분이 요 정신 그리고 몸하고 관련된 그 어떤 어원들을 서양의 어원들을 추적해 본 거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요. 아니면 이게 마지막이네요.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이 앞에 부분을 제가 아까 안 했군요. 마지막 부분.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앞에 이제 큰 경멸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령 예시를 들자면 마지막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게 자라투스트라는 이 마지막 인간을 경멸하면서 너무나 작구나라고 느끼면서 아, 그게 아닌 큰 인간, 즉 초인을 동경하죠. 근데 그런 자라투스트라의 말에 대해서 눈을 끔뻑거리면서 그 시장에 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라투스트라를 경멸했죠. 비웃고.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여전히 그들에게 말하고 어떤 가르침을 주고 하진 않지만 그들을 포함해서 인간을 사랑한 나머지 초인을 낳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경멸한 자들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가지를 이제 나열하면서 이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가장 무거운 거 아닐까? 라고 이잘 짊어지는 강한 정신인 나타는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한줄더 있지만, 그거는 뒤에랑 연결되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